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네. 제가 발간하는 AI네이라는 잡지, 신문, 데일리입니다. 일간 AI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피부의 수면 연장이 됩니다.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젊어지는 이런, 피부 재생 전문가가 새로운 기술을 발견을 해서 이미 이게 화장품 또는 뭐 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혁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피부 나이를 거꾸로 원스킨이라 그래요. 원스킨 OS01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요,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공략했어요. 원스킨은 단순한 화장품 회사를 넘어서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이런 그 연구이고요. 브라질 출신 4명의 여성학 박사들이 공동 창립을 한 원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원스킨이라는 회사는 피부의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연구를 해서요. 피부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그죠? 원스킨이라는 회사 이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브라질 출신의 4명의 여성학 박사가 노화 세포를 타겟으로 혁신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원스킨이라는 회사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 노화 세포인데 거기에다 주목을 했고요. 노화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에 축적이 되어서 주름이 됩니다. 노화 늙은 세포가 축적이 되어서 주름이 돼요. 그리고 탄력이 저하되고 염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스킨은 이러한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죽은 세포를 제거를 해버려요. 제거를 해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1000개의 펩타이드 중 특별한 성분, 그죠? OS01을 OS01을 개발했어요. 연구팀은 1000개의 펩타이드를 가지고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펩타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OS01이라는 특별한 펩타이드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피부 수명 연장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하면 OS01 페이스 이런 제품도 있어요. 얼굴 피부에 집중해서 주름 제거해주고 탄력 저하 알려주고 칙칙함 이런 노화가 가지고 오는 이런 얼굴 피부에 피부를 고쳐주는 게 OS01 페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OS01 바디, 요거는 얼굴이 아니라 몸, 그죠? 바디, 전신 피부에 사용하는 탄력성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건강한 광채를 부여하는 바디 로션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거 하나, 몸 전체에 바르는 거 하나, 바디 로션 하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 원스킨은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접근을 해가지고 피부 미용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OS01과 같은 혁신적인 성분을 통해서 피부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이게 그러니까 화장품은 일부러 그냥 이 피부 가까이 끝에만, 그죠? 우리가 이제 노화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건데, 이 지금 원스킨은 몸 전체, 피부 깊숙이 전체에 과학적인 접근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을 찾아보자,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원스킨 회사가 피부 수명 연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자, 원스킨, 자,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원스킨 제품 익혀요, 그죠? 이거 원스킨 얼굴에 바르는 건 조그맣고, 그죠? 이거는 몸에 바르는 거겠죠? 바디 같은 거. 이렇게 이미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거는 원스킨 바디입니다. 그죠? 바디, 원스킨 바디, 크죠? 조그만 거는 이제 스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가 쓰느냐 하면 피트 디아만디스라고 유명한 싱귤래리티 대학의 총장이,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참 이상하다. 나는 이제 항상 과학기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 이 회사 원스킨은 정말
놀라운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브라질에 그죠? 여성 박사 4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해서 2016년에 공동 창립해가지고, 최근은 장수 플래티넘 트립에 청중을 놀라게 한 CEO,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줄기세포 생물학 연구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부재생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화장품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피부 노화를, 피부 재생을 전문으로 임하는 사람 등등 아주, 전문학자들이, 그죠? 이 화장품 또는 뭐 바디로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죠? 피부 수명 연장이라고 해요. 인간의 수명이 아니고 피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4명의 브라질의 박사들이 모였어요. 한 사람은 줄기세포 담당, 한 사람은 뭐 노화 담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피부를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 내 피부에 나이를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 회사 이름은 원스킨이고 이미 여러 과학 저널에 증명이 되고 여러 과학 연구 이런 사람들에게서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름 색소 이런 것도 많이 제거를 해주고. 앞으로 여러분이 9988 하면서 얼굴까지 탱탱하게 원스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피터 디아만디스 박사가 이것을 추천해 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화장품 이런 거안 발라봤는데 남자죠. 아, 이거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 원스킨입니다. 원스킨에서 나온 피부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제품들을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판매를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나라를 석권할 수 있다. 자, 원스킨처럼 우리도 피부의 수명을 연장시켜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